구약에 나오는 이방신, 이방인 개념을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다른 종교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그렇겠지요. 우리도 이방인인 거니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여리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누차했던 것지만 여리고가 의미하는 건 절대 혈통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죄악과의 싸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 거겠지요. 여기 오늘 우리도 저는 그래서 이방신이건 이방인이건 마찬가지겠다 싶습니다. 가령 예수께서는 1세기 초반에 팔레스타인을 살아 가셨더랬습니다. 1세기 초반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대요. 근데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헤롯 대왕이 막판에 막 예수님 때문에 갓난아기 다 죽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다라고 여기지요. 마태복음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헤롯은 분명히 주전 4년에 죽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있으려면 주전 4년에 태어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이미 로마는 지금의 이 프랑스까지 프랑스 감도 유럽 전체 아프리카 북부 전체 그다음에 이 이라 지금의 이란 이라크까지 전체 이 전부를 이미 그때 로마는 다 장악하고 있던 그 예수님 태어나던 때이 이때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첫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데 그 시기에 그 로마의 전성기 시대 때 로마가 그리스 로마 문화는 종교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신비 종교들이 난리법석이었었고요. 로마는 그리스는 종교 탄압 같은 걸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있으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만 하여간 로마에 별의별 종교 다 있고 뭐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우상을 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의 종교 예수님이 한 번도 씹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남의 종교를 씹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를 방문해서는 뭐라 그러냐. 아, 이 우상이 가득 찬 또라이들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왔더니 별의별 신들이 다 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것도 있었다.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온 땅의 하나님. 뭐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뭐 이런 것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막다 우상 숭배야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죠. 바울은 그리고 우상의 제물, 우상 제사 드렸다가 걷어내온 음복 제물인 겁니다. 이거 괜찮다.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역시 남의 종교 씹고 까고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특히 예수님이 타 종교에 대해서 완전 침묵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걸로 마태복음에서 딱 하나 언급한 게 뭐냐? 만몬, 재물입니다. 만몬이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요거 하나를 예수님이 딱 언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상의 본질이 뭐냐? 우상의 본질은 만몬으로 대표되는 바 탐욕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골로새서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딱 그런 것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남의 종교 하나도 씹을 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시라면 남의 종교 씹고자 하시고 그딴거 하지 마요. 우리가 진짜 규탄할 건 뭔가요? 종교가 왜 있는데요?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 사람의 끝없는 욕망을 자극하는데 그걸 이룰 길이 없자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욕망을 채워보자. 요따구로 생겨나는 게이 종교, 이게 딱 구약에 나오는 바알 신앙이기도 합니다. 바알 신앙의 요체가 제가 뭐 강의에서 말했을 겁니다. 넘쳐나는 제사, 약속된 풍요, 엄청나게 정성스러운 제사를 갖다 바치면 신은 나에게 복을 내려준다. 이게 딱 바알 신앙이고요. 이거 겁나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윤리가 없어요. 나한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정직한 삶, 정의로운 행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놈의 신이 오직 원하는 건 뭔가요?
신을 정성 다해 예배하는 것, 자기 신에게 자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 그럼 그 신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기뻐서 온갖 자기가 줄수 있는 복을 다 내려준다. 이거 교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시 이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건, 불교건, 이슬람이건 종교의 본질이 뭐냐? 탐욕을 자극하기. 근데 그 탐욕을 자기 힘으로는 성취를 못하겠으니 하늘의 힘을 빌려서 이겼다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싸울 일은 저는 하나도 없겠다 싶은 거죠. 근데 그 탐욕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결핍이 많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전거 사주세요. 기도가 저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싶어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겠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좀 지나면은 아, 나 이런 기도는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뭐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아가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종교와의 싸움이 절대 아니다라고, 한국에 이슬람이 판을 치게 되면 100%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허접해서지, 기독교가 진짜 허접해서고 이슬람이 설득력이 있어서 일 거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타 종교와는 싸우지 말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전 해야 하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건, 교회 오면은 보호될 수 있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 하는 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삶으로 부르시는지, 그거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았으니 나눌 일인 겁니다. 그거 나누고 당신도 한번 이거 맛을 보시라고 권할 수, 당연히 권하고 그러는 것이겠다 싶습니다.